기령을 알 수 없는 바다. 최악의 기상 상황에도 대하를 잡기 위한 투망 작업은 계속된다. 줄 하나라도 꼬이게 되면 투망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쉼 없이 계속되는 투망과 양망 작업. 9월 말에서 11월 초, 지금만 만날 수 있는 대하를 잡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는 선원들. 그들의 작업은 밤에도 끝이 없다.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투망 작업에 나선 선원들. 그물을 푸는 손이 빨라지는데. 그런데 그때. 그 장난이라고 묶어도 안 그러고 다 잡고 있으면. 선원의 실수로 그물을 놓치자 선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다 올려! 묶어도 안 그러고 다 잡고 있으면 무너라고. 한 번 놓친 그물은 돌이킬 수 없다. 다 올려! 애쓴 투망을 포기하고 그물을 도로 걷어들여야 한다.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도 그걸 묶고도 않고 그걸 잡고 있어? 그럼 수심을 봐봐. 그 망대 옆에 나갔고. 호흡을 맞춰서 하는 일이라 한 사람의 실수로 보긴 어렵다. 그물을 다시 배 위로 끌어올린다. 아니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묶어 가지고 그냥 이제 투망 이제 그만 한 거야. 실패도 실패지만 그물부터 수거하는 게 급선무다. 좁은 조타실에서 상한 마음을 추슬러보는 김인식 선장. 근데 안 빼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쪽에서 잡아서 가야 되는데 가운데서 뭐 장애물 다 갖고 따라잡으면 그물 잊어버리잖아. 뭐 찾으러 가셔야 돼. 아. 막 말 시키고 헛눈 팔아갖고 지금 못 묶은 거야. 인터뷰하느라고 안 묶고 그냥 그물만 잡고 있어 본 거예요. 이게 두 피드가 이제 물어내야 된다. 그물 놓친 그물을 찾으러 가는 길. 부표를 먼저 걷어올린다. 혹신하는 마음에 올라오는 그물을 유심히 보는 선원들. 역시나 빈 그물이다. 그물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만 요행을 바라진 않더라도 돌아온 빈 그물 앞에 다들 말이 없다. 빈 그물을 보는 선원들의 마음도 좋을 리 없다. 오늘은 대화가 없는 날이라면 다른 기대를 한 건 아닌데 빈 그물을 지켜보는 선장의 마음도 착잡하긴 마찬가지다. 눈 씻고 찾아봐도 대화는 보이질 않고 빈 그물 사이 꽁치가 간간히 눈에 띈다. 아, 이제 등물 해봐야지, 등물. 대하 안 걸리고 잡티만 걸렸으면 할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티가 없으니까
바로 칠해가지고 다시 투망할 수 있잖아. 키우다고 대하가 키해. 다음 투망을 위해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불과 몇 시간 전 풍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바다.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면 어느새 마음이 풀어진다. 호통을 친 게 마음에 걸렸는지 김인식 선장이 갑판 위로 나왔다. 선장의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선원들의 긴장은 풀어지기 마련이다. 기가 막혀서 어제 끈지만. 다음 투망을 위해 그물을 준비하는 선원들. 선원들 중에 유독 젊은 친구가 있다. 조업에는 서툴지만 선원들을 도와 묵묵히 일하는 막내다. 태하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걸 알기에 아버지 배에 오른 선장의 아들이다. 우리 아들.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이랑 같이 배를 타세요? 아, 지금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지금 나 도와주는 거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 선뜻 도와주시는가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여기 배 바다에서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은지 알아? 힘들어, 힘들어.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시죠? 어릴 적 축구를 했던 아들의 꿈은 축구 지도자가 되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고된 뱃일이 있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보답은 선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 그런데 어제 오늘 해본 솜씨가 아니다. 원래 요리를 좀 잘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주방 요리를 해요? 그냥 엄마 하는 거 보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식사에 빠질 수 없는 게 탕인데 탕거리는 대개 그날 잡힌 잡어들 중에 골라서 끓여낸다. 그런데 아들의 눈에 걸린 것은 다름 아닌 물메기. 오늘은 물메기탕을 칼칼하게 끓이기로 마음먹었다. 아직 살아서 벌떡이는 메기의 비늘을 벗겨내 손질하기 시작한다. 제가 직접 사출 보니까 이걸 다 이렇게 해야죠. 주방일도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다음에 다른 사람 도움 주려면 이렇게 해야죠. 밥이 끓기 시작하고 바다 위에서의 만찬.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물메기탕이 완성됐다. 명색이 배인데 회가 빠질 수 없다. 오늘은 삼치로 회를 준비한다.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밥 먹자, 밥. 대하잡이의 경우 하루에 보통 세 끼의 식사를 하게 된다. 그날 가장 신선한 생선을 이용해 차려진 식사. 육지에서 먹는 것과 비할 게 아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이라 잘 먹어야 이 일을 버텨낼 수 있다. 밥맛이 꿀맛이죠. 여기 뭐야, 시장이 만찬이다고 해. 일하고 나면 밥이 꿀맛이요, 꿀맛.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그러고 여기 뭐야, 배에 오면은 음식이 저 입에 딱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뱃생활 하라고 태어났는가 봐요, 그냥. 저 체질에 딱 맞소. 라고 나는 30년간 일이 그 대한민국으로 돌아다녔는데 배가 최고 좋았을 때다. 어. 식사 후 다시 조업을 준비하는데 오늘 바람이 심상치 않다. 그래도 조업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 선원들도 바람이 잦아들기를 기다린다. 아니, 이거는 지금 잠시야, 잠시. 곧 바람 터질 거예요.
분당했으니까 빨리 조업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파도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높은 파도에도 그물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투망하는 선장의 손이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조류 차이가 클수록 대하가 많이 걸려들 수 있게 모험을 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갑판 위에 서 있는 선원들이 위험할 정도로 파도가 들이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는 기상 상황. 급기야 비까지 내린다. 살기 위해 나온 바다. 파도를 등지고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선원들은 조심스레 양망을 시작해본다. 파도에 바다 속이 뒤집어진 것일까? 그물에 바다 속에 묻혀있던 폐 그물이 딸려 올라왔다. 잡어도 아닌 쓰레기만 속절없이 올라오고 있다. 바람이 이리 불면 바다가 막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물속이. 그래가지고 구물에가 많이 걸리죠. 평상시보다.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때문에 이 여자 가기가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 양망 작업은 계속되고 기다린 끝에 이번엔 제법 대하가 올라오고 있다. 길이가 30cm 가량 되는 암 대하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싱싱한 대하는 재빨리 떼어내서 따로 선별해야 한다. 머리와 꼬리가 잘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자연산 대하를 찾아보기 귀한 요즘 선원들이 분주해졌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가을의 별미 대하. 예, 좀 낫죠. 뭐 많이 잡힌 건 아니고 그나마. 한편에선 대하와 잡어를 정리하고 다른 한편에선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그물 위에 얼음을 뿌려둔다. 바다에선 시간이 금이다. 영광 앞바다에 일몰이 찾아왔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조업이 오늘도 늦도록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 해가 졌는데도 양망 작업은 계속된다. 대하가 풍활하지만 허리를 펼 겨를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에 선원들이 조금씩 지쳐간다. 잡어들 사이로 많지는 않지만 대하가 꽤 있는 편이다. 잡어가 섞여 그물 손질이 힘들어지는데도 대하를 포기할 수 없다. 배 위에서 어느 정도 그물 손질을 마쳐야 돌아가서 쉴 수 있기에 잠시도 몸을 놀릴 수가 없다. 계속되는 반복 작업. 인내를 갖고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대하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힘들죠. 계속 반복을 하니까요. 손질해가지고 또 투망을 던져야 되고 또 올리면 또 손질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안 할 수 없죠. 이게 내 일인데. 어차피 배를 타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 일이니까 그런 거 알고 또 배를 타지 않습니까? 모르고 타는 것도 아니고.
작업량이 늘더라도 대하가 많이 잡힌 날은 그래도 일이 덜 고되다. 한 마리의 대하라도 더 보태려는 선원들의 노력은 밤늦도록 계속된다. 이번 조업 중 가장 대하가 많이 잡힌 날이다. 오늘따라 유독 먹음직스러운 싱싱한 대하가 100킬로는 좋게 넘을 듯하다. 제값을 받으려면 신선도 유지는 필수다. 못 잡을 때마다 굉장히 흐뭇하지요. 기분이 최고입니다, 이럴 때가. 대하를 많이 잡은 날, 돌아가는 배의 걸음도 가벼워 보인다.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반가워하는 이분, 김인식 선장의 부인이다. 입항하기 무섭게 선원이 아이스박스에 담긴 대하를 재빨리 옮겨 담는다. 신선한 상태의 대하를 빨리 인근의 구판장으로 가져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자 가득 실린 대하를 보는 부인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다. 그런 부인을 바라보는 선장의 마음도 뿌듯하다. 이제부터 일은 부인의 몫이다. 남편과 선원들이 파도와 씨름하며 가져왔을 대하를 애잔한 마음으로 쳐다본다. 많이 잡았구만. 어떠세요? 이렇게나마 남편의 수고를 덜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은 제법 양이 많다.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은 남편의 끼니가 늘 걱정이다. 조용한 어촌 마을은 7시만 넘어도 칠흑같이 어둡다. 혼자가 되자 조용히 남편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부인. 배 나가면 고기 많이 잡으면 좋죠. 고생한 바람도 있고. 적게 잡으면 서로 짜증나고. 많이 잡으면 좋고. 고마우심을 느끼세요? 어떠세요? 느끼지요. 고생하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차로 10여 분 달리자 영광군 홍농읍의 구판장이 나타난다. 50kg 다 해서 100kg 이상 나오고 있는데. 살이 꽉 찬 대하가 부어졌다. 구판장에선 대하를 암대하, 숫대하로 선별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전 좀 파주도 와. 암대와 숫대하는 숫대하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유리 노란색이 나고요. 암대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빛 영식, 약간 거무스러운 이런 빛이 나고. 판매할 때도 암대하고 숫대하고는 가격 차가 한 두 배 가량 나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대화가 더 크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추석까지 가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15cm 가량의 대화가 대부분 숫대화인 셈. 반면 크기에서 먼저 압도하는 새우 중의 새우가 바로 암대화다. 선별하는 과정에도 상품 가치를 잃을까 대화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40배. 선별한 대화는 이제 무게를 재는데 50 찍어야 돼요? 암 대하가 40, 50, 도합 90kg. 숫 대하가 20kg이 나왔다. 암 대하가 90kg, 숫 대하가 20kg. 그다음 파티가 5kg 나왔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은 340만 원 정도, 43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오겠습니다. 잘 나온 거예요. 많이 잡으신 거예요? 많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배의 비용으로 좀 괜찮게 많이 잡으신 편이죠.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많이 잡았어요. 귀한 만큼 대하값도 올라 다행히 제값을 받았다. 늦은 작업을 마친 선원들이 귀가를 서두르고 있다.
경력 20년 차 선원 이영암 씨가 몸에 묻은 소금기를 털어내고 있다. 김인식 선장이 마련해준 숙소인 이곳에서 이영암 씨는 외국인 선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기 이제 여수인데 이제 이쪽 쪽에서 이제 저 역시 객기다 보니까 같이 자고 배 나가고 이렇게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낫겠다 그래가지고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티모르에서 2년 전 한국에 왔다. 여기서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예, 2년 됐어요. 2년이요? 네. 예. 아, 어떤 거 할 때가 힘들어요? 네네. 배 타는 거? 배 타는 게 힘들어요. 난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아, 가족이 제일 보고 싶어. 가족이. 가족. 가족 어떤 누가 더 보고 싶어요? 아, 엄마, 동생, 누나, 형. 가족이 보고플 땐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꺼내본다. 거친 뱃일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지 모른다. 그에게는 다른 꿈이 있다. 이런 집으로 가면서 집 만들어요. 나는 또 그 아가 공부요. 잠을 청하는 두 사람. 워낙 고된 일을 마친 뒤라 눕자마자 골아떨어지고 만다. 단 몇 시간이지만 따뜻한 방에서 선원들은 깊은 잠을 청한다. 어김없이 밝아오는 새벽. 대하자비 동신호에선 매일 반복되는 출항전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배 위에서 선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여명을 뚫고 또다시 바다를 향해 달리는 동신호. 캄캄한 바다 위에서 한 세월이 빠르게 흘러간다. 선장님 배 타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내가 30년 됐지. 생활에 만족하세요? 그러지. 또 뭐 서울에 가서 뭐 저 회사 생활도 해보고 해봤지만 안 맞아 객지에서 생활이. 항상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야 가지고요. 안 피곤해요. 이제 피로가 풀려버려요. 아, 일하시는 게 피로가 풀려요? 네, 하다 보면 풀려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 올라오면 또 재미가 나죠.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살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 수십 개의 그물을 풀어 그들이 낚아올린 것은 싱싱한 태하, 그 이상의 것이다. 바다에서 희망을 발견한 이상, 만선을 향한 그들의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